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입니다. 저는 먼저 엘가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엘가나의 집안은 쟁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 집안의 조부와 증조부와 고조부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뼈대가 있는 믿음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항상 문제거리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본문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한나를 아내로 맞았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다시 아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가 분인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자식을 낳는 것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사랑받는 아내일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들을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사랑받는 아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인나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매우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분인나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편 엘가나의 한나 사랑이 오히려 한나를 더욱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나의 불임이 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한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해가 안 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삶에 오늘 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결혼해서 생각지도 않게 두 시동생과 사촌 시동생까지 함께 살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동생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결혼을 안 했을련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었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저를 그런 상황에 넣으셨는지를요. 저는 어려서부터 핵가족으로 아주 단촐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직 제 자신만 아는 정말 서울 깍쟁이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고 또한 믿지 않는 시댁의 맏며느리로서 인정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자의 삶에 본이 조금이라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로 하여금 어느 만큼의 시간을 분인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남편의 사랑에도 의지하지 않게 하셨는가? 저는 그 답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향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부르심 같습니다. 또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한나로 하여금 온전치 않은 남편의 사랑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의 한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주려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한나사랑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평안이 있는 사랑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나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잘못 보고 한나가 취하 중얼거리는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할 때에도 한나는 그런 제사장에게 분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격분하거나 흥분하여 노하지 않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한나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며 성숙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오해하여 모욕적인 말을 한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자 그 복 빌물 믿고 돌아가 그 후에 더 이상 수심에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나에게 당한 고난이 한나를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여실히 대조하여 드러내십니다. 내가 한나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고 화가 나서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향해 던져진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복 빌어줌으로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나 사랑은 한나를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영적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사무엘을 낳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한나의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태어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처럼 믿음의 열매, 영적인 사무엘을 낳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